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수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은 아니지만 한번 물어봐야겠다. 과연 서울중앙지검의 성명불상의 검사가 평소에 친분 있는 JTBC 기자에게 3만 개 가운데 일부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넘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 하도 이런 사건에 많이 익숙해가지고 반수사관이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상대방이 역정보를 최소한 공병호 TV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뭐 거짓말, 야, 저건 거짓말이야. 그냥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설문조사. 이정근 측에서 돈봉투 녹음 파일 보도 관련 검사와 JTBC 관련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4월 28일 날 전국 도하의 모든 신문과 방송에서 다 보도를 한 겁니다. 이미 4월 18일 날 검찰 녹음 파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없음. 이렇게 검찰 관계자가 분명히 우리가 소스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정근 측 주장은 검찰이 흘렸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러분 설문조사를 던져봤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 공병호 TV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겁니다. 예. 반수사관이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가 나왔는가 하니 이러면 보시죠. 1,400명 정도가 이런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놀랍게도 70% 정도가 이정근 측이 흘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검찰이 흘렸을 것이다 보는 사람들은 4%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측에서 서초 여러분들 경찰서에 고소를 한 그 사건을 두고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검찰이 여러분들 일부러 흘린 게 아니고 이정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 측에 이런 경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이정근 측의 관련자나 관계자들이 이 내용의 일부를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25%가 JTBC가 다른 경로로 확보했을 것이다. 그 여러분들 95%가 검찰에서 넘어온 게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도하면은 이제 보도를 안 믿는 겁니다. 그 뒷면에 네? 그 뒷면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95% 사람이 그냥 검찰하고 관계없이 이정근 측이 흘렸을 것이다. 70% JTBC가 다른 경로를 확보했을 것이다. 25%입니다. 1,400명이 투표했을 때인데 104명이 이름 투표했을 때보다 이게 여러분들 1,400명이 투표했을 때가 70%인데 104명이 이름 투표를 했을 때는 뭐 표본의 수가 적으니까 뭐 참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도 이런 검찰이 흘렸을 것이다가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예. 검찰이 아닌 다른 소스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이 높고 그 가운데 굉장히 유력한 데가 오히려 검찰 측이 아니고 이정근 측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세상 너무 똑똑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이 설문조사뿐만 아니고 의견을 어떻게 필요하고 계시냐. 박준우 님이
이정근 변호사가 뿌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명희님은 나라 일을 그렇게 징그럽도록 열심히 해봐라. 돈 봉투 받은 사람들이나 녹취한 사람들이나 사조한 사람들이나 이거 완전히 뭐죠? 막판이 아니냐. 자유부인님은 민주당에서 흘렸겠죠. 도널드 등님은 아니 당신들이 흘리고 검찰에 덮어씌우면 어떻게 하냐. 북풍통일님은 이정근 측이 변호인을 통해서 흘린 거죠. 문재인 쪽에서 이재명을 죽이는데 활용을 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뒤에 거는 뭐 확인이 안 된 거니까. 이정근 측에서 흘렸다는 내용을 그냥 뭐 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너희가 여러분들 흘려놓고 검찰한테 그렇게 덮어씌우면 그래 나쁜 놈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